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가 지역 상생과 나눔 경영에 앞장섰습니다. 러쉬코리아는 어제 서울 성동구의 성수점 오픈 기념식을 열고 성동구청에 기부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12월 성동구청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성수 파업스토어에서 연소비자 대상 모금 이벤트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기부금은 성동구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에는 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러쉬 임직원들과 성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수점은 지역 상생을 대표하는 매장으로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가치를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러쉬는 어떤 좋은 제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많은 환경, 동물, 인권에 관련해서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고객분들과 함께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러쉬코리아는 앞으로도 발달장애 작가 전시회와 죽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목표입니다.